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시흥시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대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운명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손가락으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암이 약하는 거니까 안 눌러줄 뻔.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가 되시면 좋아요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원더풀, 오랜만에 영화부 써보네. 할렐루야. 아름답고 이 좋은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요새 항상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쪽 어디 그 뭐 세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기 좋은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 강물이 흐릅니다. 유브라데스, 비손, 기혼, 히데겔이라는 강물. 그래서 어디 있는지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데 옆에는 바로 물이 있어야 돼. 아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그 행복을 느끼는 데는 바로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래서 역대 문명의 발생지는 여러분 큰 강이 있는 곳에, 거기에 여러분 문명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안타깝게도 거기에 비함이 있었어. 비함. 목사님, 그 비함이 뭔 얘기요? 뱀도 몰라. 전라도 말로 그 비함이 거기 있어. 비함이. 저 어릴 때 시골에 어릴 때부터 나는 영성이 있어가지고요, 시골에서 뱀만 보면 딱 때려잡았어. 내가 이래도 믿거나 말거나. 근데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 여러분, 간교한 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교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시면 안 돼. 간교한 사람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는 나무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악은 몰라도 돼. 악은. 악은 몰라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만 악한지 몰라요. 그 기원을 내가 한번 쫓아가보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정욕이 죽으리라.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 크게 좀 얘기 좀 봐요. 우리 원장님, 죽고 싶어? 살고 싶어? 대박 나고 싶어? 쪽박 나고 싶어? 대박이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앞으로 대박 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는 정녕 죽으려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의 불행의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맴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오늘 초대해 봐도,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 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뱀이 있었다. 뱀.
거기에 피함이 간교한 피함이 있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있어야. 네? 말씀 들을 때요. 말씀 들을 때 뭐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 문제가 있어. 어? 형제님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이쁘게 하나. 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혼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아멘. 목사님 나는 말씀은 안 들어오고요. 나는 트로트 부르면 신바람 나요. 이런 분들이 계셔 혹시. 어? 목사님 나 교회 가서요. 나 하나님 말씀 들어오고 나는 긴가민가고요. 여러분 테레비에서 트로트 나오면 나는 신바람 나요. 이런 분들이 계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여러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 그 인사는 인생을 대박 나라고 해요. 제가 부흥회를 제가 30년 다했다고 몇 년? 30년 다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쫙 보면은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래 자기 하나님 말씀을 우리 형제님처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쫙 듣는 분이 계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쫙 듣는 분이 있잖아. 세월이 흘러봐. 세월이 흘러서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그 몇 년 전에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부위 가서요 내가 그때 그 아무개 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쫙 이렇게 듣던데 그 사람 어떻게 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 사람 대박 났어요. 그러더라고. 어? 그 사람 대박 났대. 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여러분 그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근데요. 뭐 설교 시간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요. 딱 하고 말이야. 더 딴짓하고 말이야. 그러면 너 물어봐요. 그 옆에 그 옆에서 어떠세요? 아, 그 사람 쪽방 차서요. 여 하나님 말씀 누구한테 나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요새 왜 그래? 요새 왜 그래? 신바람 너야 물어봐. 목사님 설교하는데 요 왜 신바람 나시세요? 나? 네. 나 밤새도록 말씀 듣거든. 요새 교회 못 나 예배 뭐 잘 못 들게 하니까 나는 밤새도록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기성 말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김옥주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샘물과 같을 보여는 이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채를 시간 가게 세우가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꽉 박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새롭고 웃는 일세 자의 날선 근보다 예의래요. 영광과 간절과 올수같이 하도 내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새롭고 웃는 여기서 자의 날선 근보다 예의래요.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데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좀 약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행복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속에 임하기를 예수로 말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걷어내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여러분 툴딱 듣지 마. 요새요 자꾸 이거 저 툴을 자꾸 듣지 마. 툴. 요새 나는 도대체가 임영웅이가 왜 인기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말씀 잘하는 장대수 목사가 인기 있어야지 임영웅이가 인기 있어야 돼요? 뭐 오빠 그러고 난리다라고 아줌마들도. 아니 그 송가인이가 왜 그렇게 그 송가인이가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게 세상이 그걸 보면은요 이 세상이 어둠에 차 있다는 거야. 이 어둠에 차 있는 사람은요 어둠을 좋아, 어둠의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 한이 많은 사람은 그 한이 많은 사람은
한마늘 태동강아 아까 막 오빠가 언니 이거 막 그러는 거예요. 한이 많으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는요 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한을 다 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만 한이 다 풀어져. 아, 네. 누가 그렇게 죽으라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 어? 교회 다닌다면서도 누굴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그거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어? 요새 못한 사람은 또 뭐래. 미아리 눈물고개 이러더라고. 어? 언제까지 눈물 흘릴 거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우리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정말 아멘 안 해주시네. 어둠을 걷어내고 슬픔을 걷어내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어둠을 걷어내고 슬픔을 걷어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그래서 어떤 이런 분 요새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어? 자, 근데요 이 뱀이 거기서 나서는 거야. 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형제님 잘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씀 상자가 있어. 말씀 상자가 여기야. 근데 유대인들은 좀 문제가 마음에도 안 받고 말씀 상자를 여기다 딱 달고 다녀. 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 신비에 담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말씀이 없는 인생의 삶은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마귀의 수화에 대해서 인생의 불행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무를 하나님께서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마귀는 항상 캐션 마크를 붙여줘요. 항상 여유를 줘.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질러버렸대. 여유를 주면 안 돼. 원수막이야. 그래서 원수막에 여유를 주면 안 돼.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로 시작. 그러니까 물러나가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불행아 물러가라. 그런데요, 근데 이 하와는요 아직 선과 악을 몰라서 선과 악을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선이 어떤 것인지 악이 이 악이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 이 악이 얼마나 인생을 피폐시키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 오늘 세계적으로 봐세요. 여러분이 내가 뉴스 보니까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탄자들 아프가니스탄 나라에서 탈레반이 차는데 근데 여자들한테 히잡을 쓰라고 하는데 히잡을 보니까요 다 가리고 눈만 보여. 왜 여자들을 다 가렸겠어요? 여러분 그 영적 거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 근데 뱀이 하는 말 보세요. 뱀 하는 말. 여러분 오늘 지금 뱀이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뱀이 하는 말이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지금 뱀이 하는 말이 천지입니다. 여러분이 뱀이 하는 말을 가감하게 뱀이 하는 말을 가감하게 네 심령 속에 거둬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세게 주시오. 뱀이하는 말, 여기 세상에는 뱀이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뱀이하는 하나님 말이 많습니다. 뱀이하는 짓거리들이 많거든. 우리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가감하게 팍 걷어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뱀, 근데 뱀이 뭐냐? 뱀이 뭐냐? 뱀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신이 세상 신이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종이 똑바로 차려야 돼. 에?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인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세상 신이요 믿는 사 안 믿는 사람의 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특히 세계로 열린 성경방송, 성경방송 유튜브 들어서 세계로 열린 성경방송 들어서 장대수 목사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야 돼. 근데 보세요. 이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 때는요, 이렇게 갔어요. 여기 선악과가 있으면. 아, 이거 저한테, 저 복음한테 이렇게 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 근데 뱀이, 그래, 뱀이 뭐였냐면, 그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야. 시간이 짧기 때문에.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야. 어? 아니야. 아니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눈이. 여러분, 눈 밝아지고 싶어요? 죄를 알고 싶어요? 어? 죄는 오도도 괜찮아요. 선악과를 다 먹으면 눈이 뿅 그렇게 밝아져가지고 죄를 알게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악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도, 그래서 인간은 악을 몰라도 돼. 악을. 악을 몰라도 돼. 어? 근데 선악과를 다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뿅 가버린 거예요. 여 높아지길 원합니다. 여 사람들 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다 대통령 되길 원해요. 다 대접받길 원하고 여러분 높아지길 원해요. 다 근데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인간이 높아지느냐. 얼마나 인간이 높아지냐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영들이 그게 사탄의 영이야. 여러분 보세요. 저 일본 보세요. 일본 왜 일본 임금 왜 왕을 왜 천왕이라고 그래? 천왕. 어? 왜 거기다 천자를 붙여? 기분 나쁘게. 어? 어? 여러분 고대 바벨론 보세요. 바벨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와서 금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다 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 법은 문제가 없을 때 나란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을 이렇게 충돌을 이룰 때, 어?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이 충돌을 이룰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 아멘 안 나온 걸로 보니까 겁나는 모양이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래서 요 뱀의 그래서요 뱀의 말 그 하와가 아니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뿅 밝아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돼. 요 말에 뿅 가버리는 거야. 응? 요 말에 뿅 가가지고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와 전에 선악과가 달라요. 그 사탄의 영에 씌인 사람은 응? 사탄의 영에 덮으신 사람 어둠의 영에 덮으신 사람은 그 현상이 삶 속에서 나타난 거야. 근데 성령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갈 것을 예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삶과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악을 멀리합니다. 분을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새 이 정권은 정말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강심장이야. 강심장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심장에다 철판 깔아서 교회를 폐쇄하러 오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데 요 세 가지만 하고 말세요. 근데 뱀의 말을 여러분 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뱀 말을 들으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뱀 말을 들으면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그 죄는 어떻게 들었냐? 따서 죄는 어떻게? 죄는 첫째 따서 죄는 눈으로 짓는 거예요. 눈으로. 죄는 제가 옛날에 믿음이 약할 때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약할 때요. 그냥 금요일 저 뭐야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명화극장을 꼭 봤어요. 내가. 제가 옛날에 믿음 목사할 때 믿음이 약할 때 꼭 토요일날 내가 명화극장을 보았어요. 토요일날 언제? 명화극장에 명화극을 탁 보는데 거기에 이소룡 영화가 막 나왔어. 팍 명화극장을 보고 막 그래서 이소룡 보다 자고 이제 주일날 내가 하는데 내가 마치 그냥 이소룡이 같은 것 같아 기분으로.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말 안 들으면 이단 잡착이 찬다 내가 다 그랬어. 밤에 내가 뭘 봤어 밤에 이소룡 영화를 보고 아침에 탁 가지고 갔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안 들면 막 발이 움직이려 그래. 막 발이 막 움직이려 버려. 여러분 요새 미디어 시대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미디어 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박사방 박사방에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잡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이 악마의 행동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미디어 동영상을 통해서 그 죄악이 그 어두의 죄악이 그 영혼을 천이 장악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를 조심하시길 예수님으로 칭합니다. 미디어를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설교만 이상한 양아 보면 돼, 안 돼? 여러분, 설교 요새, 여러분, 설교 말씀을 밤새도록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칭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조심해야 돼.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우리 전도사님이요 저 이쁜 전도사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맞죠?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여자를 보고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이 그 요새 여자들은 전부 한국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다 몸 갖고 가지고 한국 여자들이 다 이쁘고 여러분 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 뱀한테 끌려가듯이 그 자기 자정 능력을 산실해서 사고쳐버리는 거야.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잡힐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눈으로 보는 거에 조심해야 돼.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과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또 보고 아침 보고 정신 보고 저녁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리 오주여 나를 도우소서. 안 돼요. 나를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내 능력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자다. 근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서 하버는 목은 보니까 목 야 저거 확 따먹고 싶어 그랬네. 딱 물로 보니까 확 따먹고 싶어. 근데 보암직스럽고 뭐 보암직스럽고 보험직스러운 게 이 마음이야. 이 마음을 우리는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5장 6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 물어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달라 물어봐. 못 들었어.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뭐 장로 목사 여러분 장로 목사 권사 집사 교사 이러면서 여러분 막 다 그냥 목 멱살 잡고 막 흔들고 여러분 막 그것도 안 되고 막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예요.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니까 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는 거예요. 응? 예수의 마음을 가지다 예수. 너희 마음을 품어라. 그래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상과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며 죽기까지 충성했으니 예수의 마음만 되면 예수님은 첫째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예수 어? 형제님 성령 받았지? 어? 아니면 좀 세게 줘봐. 할렐루야. 큰 인물 되겠어. 여러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쫙 들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저 세상 말만 듣고 그냥 세상 뉴스만 듣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막 그러면 여기 마음속에 하늘 형성해서 그걸 또 교회로 끌고 와서 교회를 난장판 만든 어리석은 심령들이요 오늘 회개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심령을 마귀가 탐욕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귀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 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응? 그 다음에 먹음직 보암직스럽고 탐욕 때문에 마귀의 종이다 탐욕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제가 요새 요거 우리 따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정과 정 때문에 다 생긴 그 정 때문에 생긴 일에 다 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 참 이러세요. 첫사랑이 나 뭐 첫사랑이 생각나는데 목사님 첫사랑이 참 목사가 돼서 자꾸 첫사랑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자꾸 이런 노래를 틀니까 첫사랑이 생각난다고요. 당신과 너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수러린 이별보 아니면 첫사랑이 자꾸 생각나. 이 정이야 정. 여러분 정으로 취해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첫째 아담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뱀을 짓이게 버릴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장가를 밟으면 내가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해야 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해하지 못하라. 그래서 오늘 교회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뱀과 장가를 밟아버려야 돼. 오동을 걷어내고 천국 확장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